2009년식 114,200km 탄 베라크루즈 차량입니다. 차가 출고해가지고 이 차량은 엔진오일을 갈고 뭐 특별하게 소모품 켜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출고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냥 올 갈고 네 특별하게 한 게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셨답니다. 근데 차가 이제 연식이 좀 되니까 약간 떨림도 있고 출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키로스가 되고 연식도 되니까 이제 출력도 떨어지고 또 이 차량은 카라반을 끌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등판 영역 같은 게 조금 힘이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아시는 지인에 소개받고 오셨는데 일단 뭐 스캔을 보니까 일단은 가열 플러그 쪽에 네. 가열 플러그 쪽에 고장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디틸 센서, 이거는 뭐 미끄럼 아마 그거 때문에 카라반 끌면서 미끄러져서 막 그런 거. 다른 거는 특별하게 있는 게 없습니다. 에어백도 이제 보니까 배터리, 이 차가 지금 배터리 방전이 한 번씩 된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요거도 보면 뭐 수신, 랜 통신 수신 이상 이거는 뭐 특별한 거 아닌 것 같고. 모듈, 도어 모듈, 이것도 통신상의 문제예요. 뭐 지금 작동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오늘 저희 집에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 메인테너스 한번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인젝트하고 흡기하고 벨트류하고 제너레이터, 에어컨, 그다음에 가열 플러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연료 필터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상 시간 한 2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조금 막 꼼꼼하게 소개받고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작업해드리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일 한번 겁나는 게 다이얼 플러그가 잘 풀릴지 안 풀릴지. 아마 흙기는 엄청나게 많이 막혔을 것 같고요. 네, 다이얼 플러그 한번 교환할 거고요. 좀 시동 걸으면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하시네요. 발전기도 예방정비 차원에서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고장나가지고 가는 일단은 파워베이스도 같이 시공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기억 속으로 시키고요. 그래가지고 다 기억 속가 되죠. 날 고장이 되어서 플러그는 아직 안 바꿨으니 계속 경고등이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다른 건 다 돼. 바이 플러그 갈면 기억속으로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파워 오일도 약간 밑에 뭐 새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그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시원하게 한번 작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어컨가스를 먼저 뺍니다. 에어컨가스 쪽에 에어컨 플러싱을 할 거거든요. 에어컨 플러싱 하면서 제너레이터 교환하기 위해서 가스를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요. 이제 아유 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녹색 구동이기 한 9년 타면 이래 됩니다. 야, 지 능력 발휘하겠습니까? 여름에 이 트레일을 끌어야 되는데 이러면 냉각 면역이 확연하게 떨어지죠. 야, 됐습니다. 구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동. 호수류들 하고 기안가랑거 뭐 이런거 저런거 다 갈기 위해서 그리고 스마트 스타터 갈기 위해서 앞에
전판대 열기가 뜯었습니다. 일이 많죠? 아이고, 가스가 뺐으니까 가스 뭐 막아놔야겠죠. 한번 막아놓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막아놨고 한참 다 뜯어놨죠. 여기도 막아놨고 콘덴샤 뜯은 김에 콘덴샤 필터도 교환할 겁니다. 콘덴샤 필터, 콘덴샤 요 안에 있죠. 요 안에 있습니다. 안에 에어컨 이 물질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다 막아놨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별거 아니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안 빠진다. 안 빠져. 저번에 이 파이프 한번 빠먹어가지고 모가지 빠져가지고 아 엽서가 시급했는데 잘 풀렸네요. 뭐가 한 개 있을 건데 대체 여기 한 개 있어. 호수 벅벅 찢어집니다. 아 호수 바깥이 끝난다. 잘 빠져라, 잘 빠져라. 오케이. 잘 빠졌다. 아이고, 잘 빠졌다. 드디어 빠져. 이야. 빠졌어. 아, 가장 나쁘다. 에이. 그럴 줄 알고 색을 준비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 빠지네. 다 빠져. 이래가지고. 안 되는 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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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린다. 44만원짜리 인젝트입니다. 44만원짜리 인젝트. 다 뽑았습니다. 아. 인젝터하고 헛개가 다 뽑았는데요. 가열 플러그 저게 잘 빠질란가 모르겠네. 잘 빠져야 될건데. 아. 겁나면 겁나. 쿨러하고 이런 것도 잘 끄거든요. 해볼게요. 아따 안 빠지네. 씨. 안 빠질라 카노. 빠지라. 이제 쿨러를 탈거했습니다. 스무 스타트 나가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나. 어째 갈랍니까 이거? 응? 저 판을 다 때려. 아, 아 맞아. 아이. 아 맞아. 아이. 그랬어. 군 대리점에 스모스타트 3강 시켰더만 가스켓은 안 들어오고 이거만 덜렁 들어오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야. 가스켓이 재사용을 싶잖아 이거. 어? 재사용을 물샘으로 이 앞에. 아우 뭐 이거. 아이고 답답하네 답답하네 답답하네. 아니 한번 봐볼까요 얼마나 나오는가. 그럴 것도 없지 뭐 이거. 그럴 것도 있겠습니까. 맞아. 버리고 버리고 한번 끌었는데 한번 끌었는데. 어메이징 합니다. 어메이징. 끌고도 끌고도 와 한번 끝도 없이 나오네요.
우와. 많이 나오죠? 이 한 개 탓은 이만이 나옵니다. 이만만합니다. 이만만. 이제 고압사 체크를 한번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고압세 체크를 한번 깨끗하게 한번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깨끗하게 고압세 체크를 세척했습니다. 네, 흡기가 안에 내부에서 나오는 카본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네, 이렇게 많이 나온 거를 네, 고압 세척기로 네, 내부 세척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완전 깨끗하게. 깨끗하게 됐죠. 이게 세척하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고압 세척기라고 해서 이 씻어봐도 이게 안에 조금 노하우가 없으면 깨끗하게 그렇게 깨끗하게 되지 않거든요. 무조건 고압 세척기로 이렇게 뿌린다고 해서 완전히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쿨러하고 그 다음에 파이프 깨끗하게 세척해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쿨러도 안에 내부 깨끗하게 세척했습니다. 모터 이절도 신품으로 교환합니다. 괜히 또 고장 나면 나중에 또 막 벨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뗐을 때 새 걸로 교환합니다. 가열 프로그램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풀리나. 풀리나나 모르겠다. 너무 잘 풀린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할배요. 할배요.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잘 풀렸습니다. 아이 기분 좋네요. 그래도 무사히 잘 풀렸습니다.
다시 교환하고 인젝트 클리닝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터를 교환하고 딱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싫었네. 오씨, 포인트가 안 꼽히네. 아 참, 포인트가 안 꼽히네요, 색을. 아, 나 뭐야? 또 빼갔어야 되네. 새 뽑히네. 이게 볼트 안 꼽혀. 아, 진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가스켓도. 새 걸 넣고. 세척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제 파이프. 아이고, 호수가 더 포티즈인가? 중공 호수도 새거 꺾고, 호수도 새거 꺾고, 이제 쿨러 없고, 이제 스무 스타터 교환했고 호수 교환했고 워터 펌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워터 펌프입니다. 워터 펌프 텐션 베어링, 아이돌 베어링, 아이돌 베어링 네. 교환할게요. 텐션 베어링. 소리 보세요. 여기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니, 절대 나쁘지. 이야, 으쌰. 발차기 탈격. 제레이트. 어허, 이 베어링 봐라. 베어링 다 나갔어. 150피아 암피아짜리 네. 충전풀 충전풀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 같이 교환합니다. 같이 교환. 펌프 탈거했습니다. 새 워터펌프. 봅시다. 펌프를 꺼 봅시다.
가시라. 에어 컨트롤러를 바꾸고 배선도 바꾸고 배터리 바꾸고 바까 어휴, 뭐 하도 빼는 게 겁난다. 아, 16 빼는 게 겁나. 어휴, 빠질까봐서, 씨. 리필터 아세이. 자, 갑니다. 리필터 어셈블리 교환했습니다. 에어플러그 배선도 같이 교환합니다. 컨트롤러도 같이 교환합니다. 워터펌프하고 텐션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이렇게 다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도 세 가지 교환했습니다.
가스켓도 내비하려고요. 미니버트 조리 자르지. 버리면서 약간 꼬박꼬박 바깥으로. 약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 여기 안으로 들어. 아 이걸 이 꼬박다고. 이하가 여기 바깥으로 꼬박다고. 예. 요즘 마음 뺏다가지요. 예? 아 잔소리 좀 하지 말고 좀. 나 그때 마음 뺏다가는데 이거. 아까 그걸 딱딱 입었는데. 아니 그걸 똑같이 잘랐는데 씨 그래 그러네. 다 됐다. 네 인젝터하고 뭐 흡기하고 이런 거 다 조립 다 했습니다. 연료 필터까지 조립했고요. 그다음 벨트, 그다음에 가열 릴레이, 그다음에 이렇게 가열 플러그, 가열 컨트롤러, 가열
알플러그까지 이렇게 다 깨끗하게 비주얼 쿨러 비주얼까지. 아, V6 엔진이라서 네. 자, 엔진 조립은 다 됐고요. 그리고 밑에 쪽 앞에 전판넬 쪽 한자 조립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전판넬 장착했습니다. 램프류도 안에 라이트 땡김에 다 교환할 겁니다. 네, 괜히 뭐 램프 때문에 또 하면 아유 문제가 많죠. 그래서 라이트 안에 들어간 램프류 다 교환해가지고 네,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땡김에 라이트, 쌍라이트, 안개등, 미등, 깜빡이등까지 아니요 풀세트로 싹 교환했습니다. 괜히 또 조립해놓으면 라이트 갈기 이게 지자리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램프들이 잘 나가요. 그래서 땡김에 딱 꼽으면 지자리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장착 딱 라이트가 장착돼 있는 상태에서 교환하려고 하면 이 지자리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래서 빼다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램프들이 금방금방 나가요. 그래서 뺀김에 싹 교환해버립니다. 그러면 막 한동안 이상 없겠죠? 프레젠스를 한 게 깔면 좋은데 조금 이번에 수리비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청소만 한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라제다 캡도 금이 질척질 같아요. 그래서 캡을 새 걸로 한 게 변하겠습니다. 조인트가 안쪽 고무가 다 터졌습니다. 바깥쪽 고무는 물정한데 참 희한하네. 이쪽도 마찬가지고 안쪽 고무가 터졌어요. 안쪽 고무 재생으로 신용품 교환하는 비싸서 재생으로 한 개 교환하겠습니다. 그 저희도 교환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밀고 밑에서 빨립니다. 빨아가지고 브레이크 오일 교환합니다. 전용 장비를 한번 시원하게 교환해 보겠습니다. 새 브레이크 오일, 새 브레이크 오일, 네, 한 1회대 정도 깨끗하게 교환했습니다. 깨끗하게 브레이크 오일 교환됐습니다. 네, 베라크루즈 부품 거품들입니다. 일단은 조인트 두 개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보아포스, 이게 키가 잘 부러지거든요. 부러졌죠? 부러졌죠? 교환했고, 그 다음에 본넷 쇼바가 본넷 다치 내려왔었어. 이거 교환했습니다. 그 다음에 라제더 상하 호스 두 개, 그 다음에 스머 스텝, 그 다음에 워터펌프 벨트 하고요, 텐션 베어링,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신품 같이 교환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 EGR 쿨러 청소했고요. 그 다음에 가열 플러그 컨트롤러 하고 배선, 그 다음에 가열 플러그, 그 다음에 에어컨 콘덴샤 필터, 네. 그 다음에 흡기 매뉴얼드 가스켓, 그 다음에 이젤 가스켓 연료 필터까지, 네.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반바 떠든 김에 앞에 말씀드렸겠지만, 네. 전구류도 세트
예. 상향, 하향, 안개등, 그 다음에 깜빡이등, 그 다음에 미등까지 좋게 하겠습니다. 라제다 캡도 여기 보시면 이 그 밑에 악착 가가지고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한 10년 된 차량이라서 뭐 접지도 한 게 하고 발전기 개원하면서 본선도 한 개 땡겼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접지를 한번 같이 해드렸고요. 소리가 까랑까랑할 잘 잘 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소리 좋습니다. 네, 이거 2009년식 베라크루즈. 네. 출고해가지고, 막, 특별하게 고장난 것도 없고, 뭐, 그래서 막 계속 운행하시다가, 최근에 앉아, 조금 이,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도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소개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베라크루즈들이 열볼로가 잘 나가죠. 네, 그래서, 컨트롤러하고 같이 교환했고요. 배선도 같이 교환했고, 열플로 교환하고, 흡기 클리닝, 인덱스 클리닝. 그 다음에 호수하고 윤료필터, 호수하고 윤료필터하고 그 다음에 스머스타트하고 에어컨까지. 이 차는 제너레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전판넬까지 뜯었습니다. 네, 전판넬까지 뜯어가지고 다 작업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앞에 전구류, 앞에 전구류들 뜯은 김에 싹 다 교환했습니다. 네, 괜히 뭐 또 전구 또 교환 안 하면 나중에 또 교환 안 하면 이 공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간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비사들이 교환하기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지자리 잘 안 들어가지죠. 네. 그래서 뺀 김에 전구를 다 교환했습니다. 전구를 다 교환하고 시동을 걸어봤는데 소리 까랑까랑하게 막 베라크루즈 특유의 음이 나는데 아주 좋습니다. 작업한다고 조금 뭐 앞에 판넬 떼가지고 작업하니까 뭐 작업성은 좋습니다. 작업성은 좋은데 제 마음 같아서는 10년 탔으니까 스타팅 모드 단계 교환하고 싶었는데 네,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막 일단 그거는 패스했습니다. 이쪽 이 베라크루즈 이쪽으로 제너레이터 뭐 스타팅 모터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교환하면 또 전판넬을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 뜯은 김에 교환했으면 싶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했고요. 에어프로 센스도 한번 세척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동 브레이크 오일도 브레이크 오일도 교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운전 해봐가지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필터, 에어컨 콘덴서 필터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 다 뺐거든요. 가스 뺀 김에 안에 냉동 오일하고 폐 냉동 오일하고 에어컨 가스 완충 하는 작업입니다. 에어컨 플러싱이라고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요거 오신 김에 에어컨 플러싱 해가지고 안에 내부 빼고요. 그 다음에 가스 완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조금 가스가 덜 시원했대요. 에어컨이. 그래서 오신 김에 같이 작업해 드립니다. 보시죠. 여기 왼쪽이 새 오일이고 오른쪽이 폐 오일통이거든요. 나중에 폐 오일통에 얼마나 가스 많이 그 냉동 폐 냉동 오일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왼쪽이 새 오일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폐 오일통입니다. 네. 냉동 오일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나중에 한번 보시죠. 지금은 비워놨거든요. 근데 그 차는 또 그것 아닙니까? 네, GDI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주 볼 때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작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 한 1박 2일 정도.
예, 이 베라크루즈 이것도 지금 제가 1박 2일 잡아가지고 3일째 보고 있는데 뭐든 시간적으로 여유를 좀 주시면 뭐 왜 연비가 안 나오는지 테스트 해보겠는데 예, 그게 없이 그냥 막 오셔가지고 예. 네네 예. 근데 그 지금 또 계시는데 부산 쪽 아니십니까? 아, 김해 쪽이십니까? 1차 냉동을 배출했습니다. 요게 새 오일이고, 요게 새 오일, 요게 새 오일. 시커멓죠. 엔진 오일도 교환하듯이 미션 오일이나 에어컨 오일도 한 번씩 교환해 주셔야 에어컨 쪽 문제가 없습니다. 20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왜 냉동 오일을 교환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다 고장난 것들이에요. 에어컨 컴프레셔. 작년에 제가 여름에 교환한 거고 이거 다 새거 교환한 거거든요. 컴프레셔 저는 새거 교환입니다. 새거 교환한 거고 재생 교환한 것들은 컴프를 재생해주는 재생업체가 다시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재생은 반품하는데 이거는 안 가지고 있죠. 다 새거 교환한 겁니다. 이만큼 고장이 많이 나요. 에어컨은 가스 만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올 단번씩 교환해주고 하면 에어컨이 여름에 진짜 춥습니다. 추워. 차주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춥다는 게 아니고 차주분들이 에어컨 가스를 하고 냉동으로 교환해드리면 와 딱 사장님 추워요 추워 그렇게 얘기해요. 네. 기계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기계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가스를 몇 번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도 별로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교환하시면 정말 시원하게 됩니다. 다 컴프, 믿어도 컴프. 이렇게. 1시간 10분 정도 걸렸네요. 중공 땡기고 있네요. 여기 폐 냉동 오일 그만큼 나왔고요. 한 150cc 정도 나왔네요. 여기 새 냉동 오일 넓고. 시커멓네요. 출발 한 번도 안 되겠으니까 시커멓겠죠. 러칭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냉동 오일하고 가스 넣으면 끝입니다.